제가 그만은 끝났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 프리뷰 했을 때는 이걸 언제 30회를 하나, 프레쉬 블러드 하나로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었는데, 어느덧 벌써 막공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 뭐보다 이렇게 좋은 캐릭터 그리고 좋은 뮤지컬 드라큘라를 할 수 있게 또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콜을 보내주신 신지수 대표님과 이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네, 뭐 항상 저에게 뮤지컬만큼 항상 정말 마음으로 저에게 되게 서포트해 주시는 저희 또 CS의 또 백찬 대표님과,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배우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사히 잘 마무리. 그래서 제가 사실 모든 노래를 전체적으로 제가 키를 다 올렸거든요. 근데 그거가 사실 좀 힘든 작업인데, 여기 계신 오케스트라 분들과 또 오미선 음악 감독님이 버전을 두 가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조강현이고요. 이렇게 함께 고생한 우리 배우들과 스태프들을 앞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매회 이렇게 빈자리 없이 꽉 메워진 관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아입니다. 이 작품 드라큘라를 선택하기 전에 제가 다른 작품을 바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우리 배우들이 정말 너무 잘해주고 또 저희끼리 사이가 너무 좋아서 그 힘으로 공연을 매회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신춘수 대표님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드라큘라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렇게 막공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하나하나 다 너무 사랑하고, 원캐스트 그리고 더블 모두 너무 고생하셨고, 그리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앙상블 여러분, 같이 뭔가를 미나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또 좋은 작품에서 또 만나길 바라고 내일까지 정말 열심히 화이팅하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연습이 시작되고 한 2주간은 대본 수정 작업만 했었는데, 정말 오디언 식구분들과 또 저희 배우분들이 정말 힘을 합쳐서 그래도 썩 괜찮은 아닌가요? 썩 괜찮은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서 너무나 뿌듯하고요. 그건 정말 모두 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재현이 올라오면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